아침부터 너무 대박 소식이라 따로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설마 설마 했던 농구가 팀을 옮겼습니다. 워싱턴 위저즈의 러셀 웨스트브룩이 LA 레이커스로 전격 트레이드되면서 르브론 제임스, 앤서니 데이비스와 함께 빅3를 구축하게 되었는데요. 레이커스는 카일 쿠즈마, 켄타비우스 칼델 포프, 몬트레즐 헤럴, 그리고 오늘 NBA 드래프트 22번 픽을 보내는 대신 워싱턴으로부터 러셀 웨스트브룩 24년, 28년 2라운드 픽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릅갈버 트리오가 탄생하게 되었고, 일단 다음 시즌 레이커스 경기 시청률은 떡상 확정이네요. 여러분들은 이 트레이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공유해주시면 농구 이야기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게요.